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자, 오늘 사용해볼 민호는 킬베이트 카이저 63MD 서스펜 타입입니다. 여울에 올라탄 녀석들, 서스펜드 하고 있는 녀석들 공략을 해볼 거고요. 수심 미들레인지죠? MD라고 되어 있는, MD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들레인지를 일정하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민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물에 떨어지면 안 가라앉죠? 감아야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로드는 카본 그립의 프로토타입 엣지에서 제작된 프로토타입 로드입니다. 노스포크 블랭크를 사용한 6.2피트짜리 모데라토 라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자, 써보겠습니다. 수심이 1에서 1.5m 정도 되는 깊어도 그렇게 많이 깊지 않은 곳이고요. 지금 미들레인지 탐색할 수 있는 서스펜드 미노우로 탐색을 하니까 바닥에 툭툭툭툭 부딪히면서 옵니다. 이 미노우를 건너편이 수심이 조금 좋아요. 최대한 던져놓고 천천히 리트리버 하는 방식으로 낚시를 진행해 볼 겁니다. 새물이 들어가는 약간 여울 상목 느낌의 그런 자리고요. 밸런스가 좋아요. 그냥 쭉 감아줘도 크게 까지거나 눕는 경향 없이 쭉 깊은 수심을 탐색을 해줍니다. 민호를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나쁘진 않은데 여기가 안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자, 치트키죠. 카이저 플랫. 오예.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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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잔챙이. 시간 되니까 나오긴 나오네. 자, 얼른 돌려보내고. 나이스. 아우, 아저씨. 작은 녀석들이 올라탔네. 카본 그림인데도 뭐 미끄럽건 하진 않네요. 여기 안쪽에 콜크도 있고 카본 자체가 밀착감이 있어서 미끄럽진 않네요. 아까 쏘가리 만지고 물기 있을 때도 낚시를 좀 해봤었는데 미끄럽진 않습니다. 좀 저 뭐 우드앤콜크 매니아라서 늘 우드앤콜크만 고집하는데 의외로 카본 그립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유광 형태의 카본 그립이 있고 그리고 무광 형태의 그런 카본 그립이 있는데 무광은 안 미끄럽겠죠? 예. 원단 형태로 되어 있는 직조되어 있는 그런 카본도 있는데 한번 골고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아휴, 사이즈 왜 이러냐, 씨. 그 와중에. 써가리가 아니라. 뭐야, 이게. 써가리가 아니라 마자네, 마자. 다들 집에 가시네요. 왔어. 아, 입질 나온다. 입질 나왔어요. 감을 때 말고 쓱 멈추고 떨어지는데 퉁 하네요. 오케이. 자, 가보자. 꿈을 꾼 건 아니었어. 손막 기대한다기보다는 동네로 로드 테스트할 겸 나와봤는데 뭐 미노 던지기 좋고 웨딩에서 저킹하기 좋고 그러네. 그리고 특히나 이 카본 그립 부분, 이제 이 회사가 NFC라는 블랭크 그리고 자체 개발된 카본 그립, 카본 핸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회사고요. 뭐 지루미스하고 사촌격인 그런 회사 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네요. 철통이 좋습니다. 저도 요거 이제 테스트하느라고 대여를 해봤고 이거 확인해서 또 로드가 주문이 들어가고 할 텐데 좋네요. 좋습니다. 이런 강도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카본 그립을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철수하고 비가 또 오네요. 내일 또 비 온다고 하는데 아, 비 정말 많이 옵니다. 금어기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땜번으로 가봐야 돼. 지금 집이 많습니다. 자, 철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쉽네요. 팀 쏘아리 파이팅! 야!